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의뢰인, 주방 가전 관리로 고민인 박은미 주부. 마치 모델하우스에 온 것처럼 잘 정돈된 주방. 고민과 달리 주방은 정말 깨끗한데요. 저기 오늘의 주인공, 소형 주방 가전들이 모여 있네요. 네, 뭐가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우선은 얘도 문제지만 밥솥이 네. 사용한 지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 김 나오는 부분이 쭉 증기 배출구라고 그러나요? 여기를 청소를 한 번도 못해서 네. 굉장히 궁금해요. 아, 네, 청소를 네. 제대로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우리 집 주방 가전을 부탁해.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전기 밥솥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패킹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교체 주기가 1년에서 2년 사용 빈도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패킹은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뒤에 봤을 때 이게 한 번씩 두 번씩 요리를 하다 보면 나왔던 수증기들을 이렇게 물받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쌓이는데 뒤에 물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하셨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심지어 안에 곰팡이가 있고 그런 덱도 많거든요. 간과하는데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전이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부분은 이 추예요. 오른쪽으로 쭉 돌려 당기면 얘가 돌아가지 않고 고정되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와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빠져요. 이걸 빠지는지도 모르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빼서 보니까 그래도 지금 청소할 시기는 넘어서 한번 청소를 케어를 해줘야 될 시기다. 밥솥에 보면 자동 세척이라는 기능이 정말 간단하고 쉽거든요. 여기에 반짝반짝이 있어. 별이 있어. 자동 세척 기능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 밥솥에 보면 이 눈금 계량 선이 있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물 조금만 넣으시고 초가 굉장히 그런 살균 기능이 좋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그런 휘발돼서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밥솥 내부를 불리는 작업과 살균을 동시에 해결. 그래서 지금 이제 완료를 했으니까 안에 한번 보시면 아까 건조하게 말라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자동 세척 기능이 돌아가면서 물이 뒤로 이만큼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랑 패킹이랑 추랑 이렇게 지금 뜨끈하게 불려진 거를 한번 해볼게요. 수증기가 고인 물받이통은 작은 솔로 구석구석 닦아주기만 하면 관리 끝. 지저분한 물때와 이별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요거 생각보다 자주 청소하진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빼시면 수증기가 있잖아요. 이게 봐봐요. 이게 습할 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 안에서 분명히 세균 번식이 되겠죠. 밥솥 안 고무 패킹 세척도 어렵지 않습니다. 고무 패킹을 분리해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푼 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세척하면 패킹에 쌓인 찌꺼기와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전기밥솥의 비포 애프터. 오늘부터 밥맛 확 올라갑니다. 전기밥솥 관리 솔루션. 자동 세척 기능을 통해 간단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받이통과 청소핀을 잊지 마시고 내솥 뚜껑과 패킹 분리 세척을 통해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지금 에어프라이어 이제 잘 사용하시는 소형 가전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많이 사용하셨고 그래서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집 주방 가전을 부탁해. 두 번째 주인공은 에어프라이어. 그래서 안에 보면 바스켓도 구석구석 굉장히 이렇게 많이 찌들어 있고요. 안에 오염 되게 심해요. 몰랐어요. 그래서 다들 여기 안 보셔요. 기름들이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 바로 떨어져 내린단 말이에요. 좀 찌든 거 많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랑 식초랑 동양으로 넣어서 넣어 30분 정도 기다려주는 그런 불리는 작업, 사전 작업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에어프라이어 바스켓 정말 고민인데요. 바스켓 안 철망이 잠길 정도로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베이킹소다 3큰술, 식초 3큰술을 풀어줍니다. 이때 환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려주면 사전 작업은 끝. 어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바스켓 세척의 마지막 단계. 불린 기름때와 이물질을 솔로 문질러 깨끗하게 닦아주면 끝입니다.
그 에어프라이어 상부 여기 네. 호일로 음식물 지금 이제 탄 거랑 열기랑 해서 여기 많이 튀어 있는데 생각하시면 청소하실 때 여기 청소를 어떻게 하지? 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쉽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부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열선 세척은 1:1의 비율로 섞은 레몬즙과 소주를 분무기에 넣어 준비한 다음 열선 부분에 충분하게 뿌려 10분 정도 때를 불려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결과 떨어지는 거예요. 덩어리져 있는 애들이 수분 때문에 쭉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충분히 불린 열선은 젖은 키친타월 혹은 부드러운 수세미로 쓱쓱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의 화려한 변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줘. 에어프라이어 관리 솔루션, 바스켓은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열선 세척은 레몬즙과 소주로 쉽고 간단하게 관리 끝! 기다리시고 고민하셨던 네. 전자레인지 이거 네. 되게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네, 냄새도 꽤 많이 나고 찌든 때가 딱딱하게 붙어버려서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오염도 있는 요 진전자레인지를 제가 이제 관리법을 네. 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집 주방 가전을 부탁해. 마지막 주인공은 전자레인지 등장이요. 각양각색의 이런 시트러스 껍질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탈취 효과도 크고 세정 효과도 커요. 의외로 다 집에 있는 것들. 네, 다 있는 것들이에요. 따뜻한 물과 귤 껍질, 식초를 이용하면 친환경적으로 고민 해결이 가능하다는데요. 냄새를 쫙 빼주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라 그냥 같이 넣어주세요. 이제 전자레인지를 한번 돌려줍니다.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출력에 따라 작동 시간을 조절해 주세요. 열시면 우와. 냄새 많이 났죠? 네. 네, 귤 냄새랑 같이. 네. 전자레인지 청소하실 때는 안에 지금 수증기에 열기로 하니까 좀 빠르게 바로바로 이 수증기로 이용해서 하는 좀 스피디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스펀지나 헝겊으로 전자레인지 구석구석 수증기를 빠르게 닦아내줍니다. 천장까지 꼼꼼하게 닦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용액에 넣었던 이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안에 조금 닦아가지고 하게 되면 오렌지 자체에 있는 오일도 있고 이런 향도 있고 세정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옆이랑 이 정도만 하고 뒤에는 망이 있으니까 이런 찌꺼기가 낄 수 있으니까 힌지로 가볍게 한번 닦아줄게요. 귤 껍질 덕분에 윤기가 차르르르, 향기까지 완벽하게 변신 성공! 가장 고민이었던 전자레인지까지 완벽하게 관리 완료! 전자레인지 관리 솔루션, 물, 식초, 귤 껍질로 만든 천연 세척제로 5분이면 관리 끝! 냄새 걱정엔 베이킹소다 한 스푼 기억하세요. 그렇게 3종 세트를 유지 관리법 또 활용해서 좀 더 길게 쓰실 수 있는 법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어떻게 활용을 좀 주기적으로 하실만 하죠? 네. 오늘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본인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는 것들로 다 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 같아요.